카레토미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는 시흥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시흥시가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시흥시가 여름철 침수에 대비해 안연교차로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정 소식을 전하는 시흥 시정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다들 고향사랑 기부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시흥시에서도 시흥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 중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온라인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나 농협은행 대면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30%에 달하는 해토미 등 다양한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시흥시는 지역사회 활력을 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치솟는 난방비로 걱정일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시흥시가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총 13,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됐는데요. 이를 통해 시흥시는 올 초부터 시작된 공공요금 인상과 이례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의 커진 부담이 덜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작년 기록적인 폭우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로 인해 안연교차로에서 다수의 차량 침수가 발생했는데요. 올해는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연교차로에서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회의와 현장 점검을 펼쳤습니다. 은행천 등 주요 침수 원인과 정비 구간을 점검하며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안전점검을 통해 시흥시는 신속한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안연교차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